절단 전문가 김상경입니다. 인장 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용접한 제품에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 핫스탬핑 이 제품에 대해서 인장 시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수합금 시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수합금 사각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두께별로 1차 가공을 하고, 그 다음 눕혀서 시편을 절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동영상은 두께를 맞추어 두고 1차 가공을 한 후 2차 시편을 따내는 겁니다. 케이스 규격 13B 시편이 되겠습니다. 간혹 시편이 여러 종류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저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인장 시편이 완성된 부분이네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5겹 소결, 소결금속 시편입니다. 알루미늄 시편의 경우 각도에 따라서 각각의 인장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방향대로 절단을 해드립니다. 시편을 절단하고 나서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서 드리면은 업체에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분 분석이나 경도 측정을 위한 시편 제작이 되겠습니다. 스텐 주물을 붓고 나서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지,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경도 측정을 위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이렇게 쿡쿡 찍어 놓은 부분에 열 처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경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편입니다. 방하 금고 문짝입니다. 문짝 내부에는 시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멘트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지,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한 시편입니다. 철도 차량 부품입니다. 처리를 한 후에 경도 측정을 위해서 저렇게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시편 절단을 요구하는 부분을 마킹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절단해 드립니다. 알루미늄 제품의 내부 검사용 시편입니다.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이든지 여러분들이 도면을 주시고 사진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편을 제작해 드립니다. 모아 커팅 무엇이든 절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